언니 저 지금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제일 효과봤던 레시피 좀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은인 같은 저를 살린 레시피가 두 개가 있거든요. 이 레시피 두 가지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나오지? 내가 부담스럽니?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변비에 진짜 효과 직방인 레시피 두 가지 진짜 쉬워요. 이거 오늘 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첫 번째 레시피부터 할게요. 쉬운 것부터 해야겠다. 이거는 데친 양배추예요. 단통 이렇게 사서 한 번에 다 물을 데쳐버리거든요. 데쳐서 이런 통에다가 넣어놓고 조금씩 먹는데 양배추는 정말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 중에 하나기도 하고 얘가 또 이렇게 데치면서 자기가 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상태가 돼서 데친 양배추가 그냥 생양배추보다 훨씬 갈아서 먹기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아요. 또 양배추 자체가 소화효과가 있어가지고 변비뿐 아니라 위가 항상 좀 안 좋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위로 오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양배추 많이 드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양배추랑 같이 뭘 갈 거냐면은 사과를 갈 거래요. 요즘 아오리 사과가 맛있어서 초록색 아오리 사과랑 양배추랑 이렇게 갈아서 먹어볼게요. 뭔가 너무 쉬워. 레시피랄 게 없어. 사과를 좀 많이 넣어야 맛있더라고요. 그냥 넣어도 되는데 좀 잘 갈아지라. 150ml 정도. 혹시 아기 입맛이신 분들, 양배추 냄새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밤꿀을 좀 넣어도 돼요. 밤꿀도 위에 되게 좋거든요. 밤꿀을 한 바퀴만 넣고 이렇게 갈면은 양배추 들어가 있어도 좀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쓸 때마다 있는 그 석류사료 맛 생각나요. 이거를 돌리면 안 돼. 절대 돌리면 안 돼요. 이 요령을 이제 알아. 이렇게. 색깔이 되게 예뻐요. 짠. 물을 더 넣으면 더 묽게 갈리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걸쭉하게 해서 좀 씹어먹는 걸 좋아해서 그게 좀 든든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 시간에 근데 양배추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좀 별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과 비율을 좀 많이 하고 양배추를 조금만 넣다가 양배추를 조금씩 비율을 늘려보세요. 그럼 이 맛이 적응이 되고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입맛이 바뀌어요. 입맛 성형이 돼서 이거를 먹고 하루를 시작하면 뭔가 그날은 단 거나 짠 거나 이런 게 별로 안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순수한 입맛으로 리셋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게. 양배추 사과 스무디가 좀 청량감 있는 스무디라면은 이번에 만들 거는 크리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레시피예요. 엄청 간단합니다. 제 레시피는 다 엄청 간단해요. 그래야 매일 아침마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물 대신 우유를 쓸 거고 아보카도랑 바나나 쓸 거예요. 어떤 게 잘 익은 아보카도일까요? 이거. 오, 이 칼 들어갈 때 느낌부터 잘 익었어. 아보카도 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신다면은 아보카도를 반 개를 넣는 거에서 시작하고 저는 아보카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다 넣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아보카도 넣어서 스무디 한 잔 딱 마시면 아보카도가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포만감이 높아요. 점심 때까지 절대 배가 안 고픕니다.
경비 진짜 심했을 때 양배추 사과 스무디랑 이 아보카도 바나나 스무디랑 번갈아 가면서 계속 먹었거든요. 하나만 계속 먹고 질리니까 바로 직방으로 좋아졌어요. 아보카도는 단맛이 없기 때문에 바나나가 약간 껍질이 이렇게 검은 반점이 생길 때쯤 만들면 훨씬 맛있습니다. 얘는 조금 더 꾸덕하면서 되게 크리미한 질감이 나오거든요. 이런 질감. 밀크 쉐이크 같은. 짠! 바나나까지 올려서 끼를 부려봤어요. 이거를 그냥 먹어도 되는데 프로바이오틱스 챙겨 드시는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스 먹고 직후에 바로 스무디 드셔도 되고 저는 요즘에 단호 멀티 프로바이오틱스 먹고 있어서 하나를 먹고 이거는 진짜 간단하잖아요. 두 가지 레시피 기억해놨다가 퇴근하고 싶을 때, 밀어내고 싶을 때 한번 시도해보세요.